작년 가을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갑자기 한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했죠. 할머니의 골든타임을 지켜준 주인공, 놀랍게도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최근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하트세이버 인증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트세이버, 심장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제 인터뷰, 심장을 구한 여고생이죠. 경남 양산여고의 윤혜신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3학년 올라가시는 거죠? 네,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예, 어이, 고3이네요. 아, 네. 자, 이제 우리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 가을이었네요. 부산 지하철에서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점심 먹고 이제 서면 지하상가에 놀러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연산역에 갈아타고 있었거든요. 예. 갈아타고 가는 길에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이제 지하철로 가는 사이에 쿵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가봤더니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시고 아하. 할아버지 한 분께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는 한 아저씨 분께서 전화 119에 신고하고 계셨고 그래서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폐소생 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네요. 아, 네. 그때 할아버지께서 인공호흡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 알겠다고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갔는데 예. 그때 한번 했을 때 뚜둑 소리가 났었어요. 갈비뼈에서? 네. 아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갈비뼈 부러진 소리인지 모르고 막혀있던 게 뚫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아, 예, 예.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숨을 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난 다음에 예예 예. 계속 오한이 들고 추워하시길래 제가 그때 들고 있던 담요랑 청난방 덮어드리고 아이고 옷도 벗어드리고 네. 예 다른 분께서 이제 신문지를 구해오셔서 그때 돌바닥 위에라서 예예 예. 많이 추우실 거를 다른 분께서 신문지를 구해오셔서 그 위에 밑에 깔아드리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급대원이 온 거거든요. 예, 그래요. 와, 너무 잘하셨네요. 원래 진짜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이게 네. 이제 갈비뼈가 전문가가 해도 선행기는 부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네. 실제로 배울 때도 이렇게 이제 위에서 꽉꽉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네. 갑자기 이제 깨어나신 거 아니에요? 숨을 쉬신 거 아니에요? 후, 하시면서. 아, 네. 그죠? 그 깨어나셨을 때 뭐 할머니가 첫 번째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내가 왜 이래요? 그냥 왜... 네, 제가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거의 기절하셨던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 할머니 쓰러지셨다고, 지금 정신을 좀 마시고 그냥 119 올 거라고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 와중에도 또 침착하게 할머니를 안심시키셨네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때 저도 실제로 침착하지 못했고 되게, 손도 되게 벌벌 떨렸었고, 아, 이거 첫 번째 심폐소생술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실전에서. 예. 아, 감사합니다. 그 당시 할머님이 얼마나 또 고마워하셨을까요? 아,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자, 그래서 한번 두 분 말씀 한번 나눠보시라고 저희가 모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예. 그 할머니,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쓰러지신 건 왜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때 그 내가 갔다가 어지럽고 좀 깜깜하게 앞에 안 보이더니 그냥 그 쓰러져 버렸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한 3분간 숨을 안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마침 우리 혜신이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위급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용기를 내서 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살아났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제 이미 이제 심장이 다 막혀가 있었답니다. 아, 막혀 있었다. 그 시술을 다 받았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우리 혜신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아, 그 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네.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네, 지금 혜신이만 보고 혜신이만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날라 한다고 지금도 울먹거립니다. 와, 그렇군요. 얼마나 네. 감사하시고 그러면 고마우시면. 자,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예.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네, 그리고 혜신이는 제가 친손녀처럼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혜신이는 보고 살고 싶거든요. 아,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이야, 또 이렇게 혜신이를 네. 예뻐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예. 네, 정말 혜신이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도 만나 뵀는데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 한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혜신이가 좀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서울서도 수술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예, 예. 저도 신자다 보니까 주님한테 혜신이 건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예, 예.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예, 혜신이가 더 네. 건강한 상태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뭐, 저는 어쨌든 혜신이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 세상 또 다시 진짜 사는 한 세상이 돼가지고. 예. 저 역시도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다시 얻은 삶이다. 이런 고백까지 주셨고. 우리 혜신 학생. 네. 또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해보세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 잃지 마시고, 같이 저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네, 건강 아직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시간 있는 대로 할머니한테 전화해 달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아, 네, 항상 내 얘기 말씀해 주세요. 어. 예, 예. 엄마, 이런 방송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요,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예, 두 분 또 아름다운 관계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혜신 양.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할머님과 만나봤네요. 어떠셨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그냥 감사해요.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조금 그 혜신 양이 좀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희귀병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맞습니까? 아, 네. 예, 예. 갑상선 호르몬 약이나 다른 호르몬 약 계속 먹고 있고 안과나 다른 내분비 내과에서는 계속 검사를 받고 진행 중이고 그래요. 예, 좀 잘 치료가 돼서 또 올 고3 생활도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병을 갖고 있는 저보다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 아니,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아파서 만약에 좋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네, 이미 대학 가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네. 사회에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요. 또 아, 감사합니다. 1년 잘 보내셔서 또 원하는 네.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네, 혜신 학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 인터뷰 오늘은요. 쓰러진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던 양산여고의 윤혜신 학생이었습니다.